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미디어학과 16학번 장현호입니다. 강의 내용은 JPEG 컴포저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또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리멤버 컴포저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티폭스 버전 이상 또 JPEG 컴포저가 코틀린 언어를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기초적인 코틀린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팩 컴포즈 앞에 단어인 제팩. 아마 안드로이드를 써보셨던 분들은 이 용어가 익숙할 텐데요. 제팩 컴포즈에 대해 말하기 전 사전 지식으로 제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제팩이란 안드로이드 9.0의 출시와 함께 제팩의 일부인 새로운 버전의 지원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X가 제공되었는데 이 라이브러리의 모음이 JPE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는 기존 지원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며 최신 JPEG 구성 요소 또한 포함합니다. 그 전에도 라이브러리의 모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존재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JPE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포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서포트 라이브러리는 패키지명과 버전 규칙이 모호했고 단일 라이브러리로 제공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만들어진 것이 JPEG이며 이 JPEG에 새로 추가된 도우 키트가 컴포즈입니다. 그럼 JPEG 컴포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XML 파일이 아닌 코드로 UI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XML 파일을 이용한 UI와 코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JPEG 컴포즈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XML 파일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XML로 UI를 그릴 경우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Find View by ID와 같이 중간 역할을 하는 계층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ID를 가지고 UI를 부르고 어떤 UI가 포함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려운 타이틀리 커플링, 즉 강한 의존성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이를 유지, 보수, 수정하고 싶을 때 그에 연관을 갖는 코드들이 수정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런타임 에러를 발생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성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컴포즈 디벨로프 문서에서 컴포즈를 사용하여 하는 문서를 보면 이러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컴포즈는 선언적 UI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접근성, API 레이아웃 등 모든 항목이 개선되었습니다. 만들고 싶은 것과 실제로 만드는 것 사이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이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API에 직접 액세스하고 머테리얼 디자인, 어두운 테마, 애니메이션 등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여 앱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머테리얼 디자인과 자체 디자인을 분리하여 머테리얼 기반에서 갖는 디자인 요구 사항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직관적이고 UI 코드를 합성을 통해 상속을 피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코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JPEG 컴포즈를 써야 되는 이유를 봤으니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먼저 JPEG 컴포즈 디벨로프의 튜토리얼을 토대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려면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최신번을 다운로드하시고 New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앱을 만든 후 Phone and Tablet 카테고리에서 Empty Compose Activity를 선택하면 됩니다. 원하는 앱 이름을 지정하고 Finish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기초적인 코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onCreate가 나오고 기존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 앱이 켜질 때 동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코드는 onCreate 메소드 내에 텍스트를 추가하여 Hello World 텍스트를 표시하였습니다. Set Content 블록은 Composable 함수가 호출이 되는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을 정의합니다. 컴포저블 함수는 다른 컴포저블 함수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컴포저블 함수가 UI를 구성하게 해주는 함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프리뷰 어네테이션을 활용하여 화면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포저블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은 이것이 컴포저블 함수를 나타내는 어노테이션이고 그후 함수를 작성하듯이 적어주면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함수가 완성됩니다. 먼저 앞서 봤던 텍스트 함수를 말 그대로 문자를 화면에 나타내는 함수이며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함수 속에 들어있지 않고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나 여러 컴포넌트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화면을 정렬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컬럼, 로우와 같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컬럼 함수를 사용하면 컴포넌트를 수직으로 정렬할 수 있고 로우를 사용하면 항목을 수평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위에 계속 컴포넌트들을 쌓고 싶다면 박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의 간격이 균등하지 않고 너무 크거나 할 때에는 모디파이어를 사용합니다. 모디파이어는 컴포저블을 장식하거나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컴포저블의 크기, 레이아웃, 모양을 변경하거나 요소를 클릭하게 만드는 등의 상위 수준 상호작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디파이어를 연결하여 더 복잡한 컴포저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UI 코드들의 결합으로 화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한번 JPEG 컴포즈에서 제공되어지고 자주 사용되는 리멤버라는 컴포저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JPEG 컴포즈에서 현재 상태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컴포지션은 데이터가 변형될 때 컴포지션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컴포저블을 다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포저블 함수는 리멤버 컴포저블을 활용하여 메모리에 단일 객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리멤버에 의해 계산된 값은 초기 컴포지션 중에 컴포지션에 저장되고 저장된 값은 리컴포지션 중에 반환이 됩니다. 리멤버는 변경 가능한 객체뿐만 아니라 변경할 수 없는 객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컴포지월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상태를 가지고 있는 Stateful Composable 그리고 상태를 가지지 않는 Stateless Composable입니다. Stateful Composable은 상태가 변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자식의 Composable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Stateless Composable은 상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재구성을 할 수 없으며 부모의 Composable이 재구성되어야 자신이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Composable은 상태에 따라 UI를 구성하고 Composable은 함수이기 때문에 상태 값을 지역 변수로 저장하면 재구성이 될 때마다 함수가 새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 변수에 저장된 값은 상태 값은 소실이 됩니다. 따라서 재구성, 즉 컴포저블 함수가 호출이 되어도 상태 값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리멤버리입니다. 컴포저블에서 상태를 저장하고 상태가 변경이 되었을 때 재구성을 하기 위해는 관찰 가능한 객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mutable state를 사용하며 만약 state를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해당 state를 관찰하고 해당 composable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mutable state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mutable state of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Composable에서 Mutable State 객체를 선언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선언들은 동일한 것이며 서로 다른 용도의 상태를 사용하기 위한 구문 설정으로 제공됩니다. 작성 중인 Composable에서 가장 읽기 쉬운 코드를 생성하여 선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mutable state 객체를
선언하는 방법에서 과의 위임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텍스트 변수는 초기에 start라는 스트링 값을 갖습니다. 텍스트 박스라는 컴포저블 함수를 호출하였고, 안에 인자로 레이아웃에서의 최대 가로 길이를 갖는 fill max width와 300dp의 높이를 가지도록 height 200dp의 modifier를 넣어주었고, update text라는 인자에 text를 it 값으로 바꾸는 함수를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은 textbox라는 composable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 modifier와 update text라는 함수를 받고, box라는 함수의 modifier로 백그라운드 색으로 파란색, 박스를 클릭할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를 정의하는 클릭허블을 넣어줬습니다. 클릭허블 내에는 update text 함수를 사용하였고, 인자로는 changed라는 스트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앞서 보았던 코드들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in activity 내에서 작성을 하였고, onCreate 메소드 안에 setContent 메소드 안에 다음과 같은 앞서 예제터 보았던 코드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textbox라는 composable 또한 작성을 하였는데, 안에 modifier와 update text가 있고, 안에 박스 함수 안에 다음과 같은 예제에서 보았던 그런 코드들을 미리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디폴트 값으로 선언이 되었던 start라는 것이 여기 text라는 함수를 통하여 이렇게 start라는 문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여기 백그라운드에 파란색으로 처음에 선택을 했던 것과 같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화면이 또한 컬럼을 통하여 수직적으로 이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텍스트박스 UI가 있고 밑에 텍스트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클릭허블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를 누르면 지금 업데이트 텍스트 함수로 넘겨주었던 이 changes라는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텍스트라는 것을 remember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스트링 변수로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트링으로 함수를 바꿔주게 되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파란색 박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스를 눌렀는데도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remember 함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변수를 선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recomposition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composable이 재구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클릭허블에 똑같이 업데이트 텍스트를 해주었는데도 눌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로 remember이라는 composable 함수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제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외로 유터블 스테이트 객체를 선언하는 다른 방식과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바위로 위임해주는 형태가 아닌 이런 식으로 면을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바위 위임 방식과는 다르게 이 변수 자체는 점 발류를 써줘야 이것에 전향된 스트링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발류를 사용하면 다시 이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실행해 보면 박스를 누르는 순간 changes로 바뀐 모습을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